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예비 고1 되는 정윤성입니다. 저는 세바시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PD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노잼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으니 세바시 캠프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한달 전에 부모님께서 세바시 캠프에 가라고 권유하기 전까지는요. 세바시 캠프를 처음 권유받았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세바시 영상을 시청했던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끌리지 않으니까 나 죽어도 안갈 거야. 내가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절대 안갈 거라고 으름장을 완전 단단히 놓고 왔었어요. 그렇게 결사 반대를 하던 저를 보고 온 부모님은 보내기를 포기하셨는데요. 적어도 제 앞에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에 안도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접수 마감 이틀 전에 제 캠프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가기 직전까지도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스피치 하면은 감사합니다만 하고 나올 거고 엄청 부력조적으로 굴 거야 라고 똥꼬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캠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이틀 이 캠프에서 지내면서 점차 좋아졌고 심지어 이 캠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 생 난리를 쳤던 제 과거가 너무 창피해졌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빠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세바시라는 네임을 듣고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공동체 생활을 매우 선호해서 제가 먼저 눈을 번뜩이며 캠프를 보내달라고 졸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영상을 시청을 한 상태였고, 보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기 전에 사고로 만약 참여했었더라면 아마 캠프의 결과물이 더 좋고 제가 캠프를 더 즐기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전하고픈 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애써 무시하고자 편견 또는 선입견을 두고 점을 떼기도 하고, 나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 스스로 편견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해보지 않았더라면을 생각해보고, 출면인 것처럼 단순하게 처음 뵙겠습니다를 외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을요. 저에게도 첫인상 또는 평소 행실이 유독 좋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일이나 직책을 맡기기 망설여지곤 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장점은 있기에 눈을 딱 감고 처음 뵙겠습니다를 외치면서 장점을 먼저 기대하고 바라봐주곤 합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처음 뵙겠습니다.